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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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맛있어. 자, 밥을 제대로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관자 친구, 삼겹살 친구, 쌈자 친구. 와. 야, 근데 우리 진짜 뭐가 많은데? 이게 다 먹을 수 있어? 네.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 진짜 여행 가고 싶었는데. 해소가 됐어? 조금? 한 70%? 오, 그거 많이 됐네. 왜냐면 내가 해외여행을 알아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없어? 해외여행을? 응, 여행으로만은. 근데 애들은 막 일본이라도 잠깐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또 안 땡겼었던 거지. 아, 족구가 진짜 재밌을 텐데, 그죠? 아! 있지, 근데. 있지. 어디서? 우리 아빠가 족구 진짜 잘해가지고. 아빠랑 했어? 어릴 때, 이제 남자들끼리 하고 있는 게, 가족들, 남자들끼리 하고 있는 거 보고. 눈으로 했지. 아, 뭐야! 눈으로는 종목이 몇 개야? 나 지금 농구, 야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또 해봤다고. 나도. 아, 해보긴 했어, 해보긴. 나 바꾸는데? 하다라고 하니까. 번복. 아, 나는 저 썬토리를 위스키병에 담아왔다 그러길래. 그 진짜 위스키 병에다가 이거를 더러웠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저걸 넣었다는 얘기야. 저게 들어가? 아, 진짜 넣느라 힘들었다고. 진짜 넣는데 한 1분 걸렸어. 왜 굳이 저기다 넣어? 그냥 들고 오지. 속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눈 속이면 속이고 싶어서. 너 N이야? 저요? 네. 저 N. N인 거 같아요. N이야? 한국사람 저도 S 거든요. 넌 N. 어, N 대 S 가자. 오케이. 자, 그럼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는 치우고.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진짜 나는. 샤워하면서 나도. 춤춘 적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노래도 불러본 적 없다. 진짜? 저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썸녀가 그 언니 혹시 샤워하면서도 춤춰요? 물론 난 당연히 있는 게 안무를 짤 때. 안무 짤 때 이제 연습실에서 오히려 진짜 안 나오는 게. 아, 그럴 수 있지. 무슨 동작을 해도 저는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내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뭔가 안무를 짤 수 있는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신기하죠? 이거 노래를 계속 틀어놔요, 샤워할 때. 내가 짜야 할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또 막 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맨몸으로 춤춰오고. 데미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데미안은 맞아. 좁은 공간에서 탄생했어.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어떻게 풀어? 너무 진부하다, 질문이.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사람을 찾아요. 진짜 나 어디 기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기대는 성격이 아닌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무조건 필요해지는. 그걸 이렇게 말을 해서 풀리기 위한. 뭔가 말을 하는 것만으로 풀려? 말한다고 해결은 되진 않잖아. 해결은 안 되지만 같이 공감을 해주니까 오히려 위안을 얻어서 아 그래 이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진 않아도 되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 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기대는 게 좋더라고요. 혼자 놀이공원 가기 가능? 아, 난 놀이공원 애초에 안 좋아해. 나 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놀이공원을? 응. 그 질문한걸? 이번에 진짜 올란도 유니버셜이 진짜 와 끝났어 끝났어. 인생 놀이공원 1등. 그래? 응. 미쳤어요. 그냥 무조건 살면서 꼭 한 번 가봐야 할. 동희가
생각보다 잘 타요. 그래서 그냥 잘 탈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에 동이랑 계속 막 두 번씩 타고 막 이랬어. 지윤은 진짜 무서워서 못 타겠다고. 왜? 유연이는 이제 한 번 탈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타고 아 이제 두 번 타면 토할 것 같아요. 두 번은 다시는 안 타는 스타일. 시연이랑 가연이는 그냥 진짜 기구만 타러 다니고. 아 진짜 나. 아 시연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 너무 특이해. 왜냐면 또 그 최근에 막 인스타에 사진 올라온 것도 아니 얘가 밖에 나갔다고? 다른 멤버들이 밖에 나가서 사진 찍히고 이러면은 그냥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아 얘 어디서 놀러 갔다 왔네 이러는데 시연이가 그런 사진을 올리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 아예 안 나와? 거의 아니, 안 나와요. 그냥 나와라고 해도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죠.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는 한남동 갔다 온 거더라고. 너가? 자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재밌었대요. 그런 것은 진짜 귀여운 게 다음에 같이 가요. 안 갈 거면서. 안 갈 거면서. 다음에 같이 가요. 그래 좋아. 그 일본 한 달 살기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시연이가. 근데 제가 또 막 가고 싶어 하니까 언니도 계획해봐요.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있다 오자고. 좋아. 서로 막 뭐 합시다 얘기해 놓은 건 진짜 많은데 안 할 거면서. 진짜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 오히려 지유도 피인 것 같아 즉흥. 그래서 번개로 제일 바로 잘 만나는 사람이 지유랑 동이. 동이가 진짜 번개로 잘. 동아 우리 오늘 이거 할래? 좋아요. 거절을 잘 안 해. 진짜 자기 그 약속 있지 않는 이상? 예, 있지 않는 이상 동희가 그 놀 때 저랑 코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아 뭔가 대화의 분량을 조금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뭔가 자극적인 거 없나? 제가 그 최근에 프롬으로 진실 게임 했거든요 팬들이랑.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진실 게임 하면은 보통 막 첫 키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팬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팬들이 아니 이걸 진짜 물어본다고? 근데 본인의 첫 키스를 나한테 얘기해주는 팬도 있는 거야. 있겠지 진실 게임이니까. 팬들 나름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네. 내가 막 웃으면서 막 아 진짜 얘기해주네. 그러니까 팬들이 진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웅 다 얘기해주는데? 사람 다들 와 내 프롬 화면을 본인들이 보고 나오고 싶다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본인들도 보고 싶다고 막. 아, 너무 웃겼어. 첫사랑 나보고 서로 주고받았죠. 근데 저보고는 언니 첫사랑이 언제예요? 이러길래 언 9년 전쯤 이러니까 썸녀라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 썸녀라고 하지 마? 아, 알겠어. 근데 썸녀 말고 진짜 첫사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비타민. 비타민. 민스 팬클럽 이름 비타민이었거든. 너네 이제 밤에 다 웃음 짠다. 와 지금 제대로 불멍이다. 와 시골 냄새 난다. 시골 냄새. 시골. 시골을 잡아줘. 예? 네? 아 진짜 크다. 얘 좀 작은 거 발견했다. 하트. 내 이름. 찍찍. 웃음 웃음. 이거 사진 찍히나? 아니 이거 불멍이라기 살짝 이거 본 사람들 다 밤에 웃음 싸는 거 아니야?
O O T D. 이번에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노래 듣게 해주세요. 완전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 하게 해주세요. 끝났네. 내가 왜 이렇게 휘일까? 내가 이렇게 돌려서 그런가? 뭔가 휘긴 하더라고. 그래요? 뭔가 안 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휘일 것 같죠? 뭔가 지금 과학 실험하고 있는 그런 기분. 널 부르던 목소리로 돌아오면 가사 몰라. 짠! 불. 불은 뜨겁지. 내 성격도 불같지. 항마력 대결 어때? 성격도 불같지? 나 이렇게 킹 받는 게 좋지. 오늘의 일기. 처음 해보는 제대로 된 캠핑이었다. 너무 설렜다.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 나 혼자선 이렇게 절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멤버들에게 생색은 낼 수 있겠다. 근데 생색 내려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생색 내지 않아야겠다. 혼자선 힘들다. 불이 죽어가고 있네. 그럼 살려야지. 하! 왕건이. 이야. 스. 스피드. 하. 파이어. 클. 클라우드. 러. 러블리. 이어지는 게 1도 없어. 오늘은 불장난. 와, 힘들어. 불. 불. 나 그건 순발력 없어. 아, 진짜. 불? 불 끄지 마. 장. 아, 장이구나. 장난하지 마. 난. 난 진심이란 말이야. 소감이 어때? 매니저도 없이 딱 제가 원하던 하루 일과였어요. 진짜 날씨 완전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놀러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막 친구들이랑 놀러 오고 이러면 재미는 있는데 친구들끼리 오니까 스스로가 해야 할 게 더 많은 거죠. 그게 더 일인 거지. 지금 나만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지. 와, 나 배고프다. 어? 엉덩이 탄다, 엉덩이 탄다. 집에 가서 먹어. 그럼 저거 파인애플 먹을래요. 오케이. 너무 파인애플. 웃겨.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동심이라는 게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 동심. 동심이 있었을 때는 아닌가? 나 있나? 저런 축구공도 사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보다 많이 사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어? 전혀. 맞잖아! 아니구나. 내가 너를 5년을 봤잖아? 너는 사람이 점점 텐션이 올라왔어. 아, 정말? 맞아, 나 계절을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 가을 타? 응. 그러니까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가을도 타고 겨울도 다 타. 근데 다 각자 다른 느낌으로? 어! 어떤 때는 혼자 있고 싶고 어떤 때는 누구랑 같이 있고 싶고 완전 똑같이 비 오는 날이어도 혼자 있고 싶은 비 오는 날이 있고 같이 있고 싶은 비 오는 날이 있다? 뭔지 알죠?
모르면서. 내가 안다는데.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맞아. 야자 타임 할래요? 내가 왜 그 손해 보는 거야? 수화만 좋은 일 아니냐? 아 야자 타임 합시다. 에? 아 조회수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야자 타임을 멤버들끼리 해야 조회수가 나오지. 아 멤버들끼리 많이 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예요. 야, 근데 본부장님과. 야자 타임 아니야? 너는 헬멧 다 하고 있지 않냐? 어이가 없네. 와 낙엽 많이 떨어지네요. 낙. 낙? 어. 그 안에. 저 있어요. 뭐? 낙심하지 마. 옆. 옆에 있을게. 위협자 아니잖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낙. 낙 낙. 옆. 옆 전화 안 좀 안 주시오. 아 근데 말은 된다. 그쵸. 옆 전화 한 번만 주시오. 초근이 없긴 한데 말은 된다. 그러네. 이 세상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날 텐데 한 번도 후회서는 되겠죠. 나 제게 한번 차보고 싶다. 나도? 어. 어? 와 나 진짜 못한다. 아 얘 발에 맞지도 않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 나 이거 발질감 자체를 모르겠는데? 어? 어. 아 왜 이렇게 웃겨? 왼발로. 아 그거 없어요? 비닐봉지 남는 거 없어요? 왜? 내가 보여줄게요. 아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알죠? 뭐 저글링 하시는 거예요? 아씨. 와 이거 또 어렵다. 이거 왜 어려워? 아씨. 공 어디 있어? 이거 뭐 태핑? 맞아? 그 스티로폼 축구공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사랑해.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컴백 전에 이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의 소원 성취를 이뤄준 오늘 같이 함께 해준 사랑하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구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안녕!